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마이크는 CBR400RR입니다. 네, 드디어 지발로 움직이고 구변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주 컴팩트하고 작습니다. 이 친구는 일본의 버블 경제가 한창일 때 나왔던 오버 엔지니어링으로 탄생했다고 하는, 지금은 뭐 사실 말도 안 되죠. 뭐 물론 가와사키 ZX4R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국내에 들어올지는 미지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레이서 레플리카를 표방하는 쿼터급 4기통은 뭐 사실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혼다답게 엔진은 잡소리가 없습니다. 요 캠기어가 장착된 녀석이라서 특유의 전자오르간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왕왕거린 소리. 저 차는 왜 문을 열고 가지? 발착지성은 뭐 칼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뭐 발 뒤꿈치가 뜰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엑시브 125만한 차체에 400cc가 올라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 소리 좋습니다. 좋아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합금 캐스팅 주조라고 하죠. 주조 차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조가 뭐냐면은 알루미늄을 녹인 물을 틀에 부어서 굳혀서 나온 물건입니다. 표류 년식으로는 지금 현재 96년식으로 찍혀가 있는데 엔진 형식 번호로 보니까 일본에서 92년도에 생산된 물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오래된 녀석이죠. 서류 년식하고 차대 년식하고 왜 다르냐고 말씀드리면, 국내 최초 등력이 96년도였고 일본에서 생산 판매된 거는 92년도에 생산 판매된 물량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차량은 400cc 쿼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통수가 배기량에 비해서 기통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크보다는 최고 출력이 올라가는 그런 저기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도 400cc임에도 불구하고 50마력을 상회하는 뭐 근 60마력에 가깝게 다가가는 버전에 따라서는 네, 그런 출력을 보이는 녀석입니다.
물론 지금 현 연식 대비 현재 판매하고 있는 바이크에 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전자 장비 ABS라든가 뭐 전자 제어 인젝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진짜 순수한 아날로그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아날로그는 아니에요. 점화 방식은 또 디지털 점화 방식입니다. CDI라고 해서 이제 내부에 IC 직접 회로가 들어가 있는 칩을 이용해서 ECU는 아니지만 점화를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제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카브레타 바이크들은 그렇고 진짜 아날로그 기계식 방식은 포인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포인트 방식이라는 그런 점화 방식을 이용하는 아주 올드 바이크인 경우에는 순수 아날로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녀석은 아닙니다. 뭐 계기판 보시면 굉장히 단조로워요. 다 계기판이 바늘입니다. 디지털의 D자, 액정 같은 건 사치입니다, 이 녀석한테. 마력도 오토바이답게 뭐 그렇습니다. 미들클래스 바이크보다는 못하지만 쿼터급 치고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힘을 보여줍니다. 얘가 굉장히 작고 짧아서 콤팩트해서 단순히 발착지성을 떠나서 뭐 코너링 머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오메트리 자체가 코너에 짧은 코너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브레이크는 현재 플로팅 타입에 2피스톤 캘리퍼가 듀얼 타입으로 듀얼로 들어가 있는 더블 디스크 타입의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사양으로는 전륜의 4피스톤 사양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고정 방식에 4피스톤 캘리퍼 두 개를 들어간 8피스톤 사양이 대부분이지만 쿼터급에는 아직 그렇죠? 발이 구부러집니다. 발 착지성에 대해서 논할 게 없죠. 그리고 앞뒤 사이즈 휠베이스가 굉장히 짧고 콤팩트하고 나가는 느낌은 꼬마 로켓? 어떤 바이크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왜? 이렇게 작은 차체에다가 4기통 엔진이 올라간 바이크가 어디 흔합니까? 예전에는 흔할지 몰라도 지금은 매우 귀하죠? 아 소리 좋다. 차량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레이서 레플리카를 표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센 173cm에 제가 타기에는 스텝도 굉장히 빡셉니다. 이거 완전 무릎이 탱크 위에 올라올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왜 지금 다시 나올 수 없냐면은 뭐 거품 경기 일본의 버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때는 차량 생산 원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떠나서 기통수에 따라서 기통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 단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시면 MT나 닌자 같은 경우에 엔진 한 가지 라인업에다가 네이키드 버전에다가 뭐 많게는 MT-07 트레이서, XSR, 뭐 야마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혼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 모델 원 엔진이 아니고 엔진 하나를 여러 심지어 차대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돌려 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가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개발비를 줄여보려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얘가 나왔을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어렵죠. 원 모델 원 엔진은 미친 짓인 게 생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많이 팔지도 못할 물건에 돈을 드리는 그런 멍청한 회사는 없겠죠. 키가 160cm대 되시는 분들이 타기에 딱 맞지 않을까. 좀 많이 작습니다. 시트 포지션하고 자세가 매우 좁은 느낌이에요. 열이 많이 나네 엔진이. 냉각수 온도도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요 녀석의 직전 버전 NC23 버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리어 차대 또는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죠. 요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NC29에 들어서는 원가 절감 때문인지 스틸 프레임으로 바뀌었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버전에 따라서 이것도 알루미늄 차대하고 스틸 프레임 차대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메인 차대는 알루미늄이지만 서브 프레임은 원가 절감이 들어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몇 가지 차량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뒤에 시트 캐치라고 해서 뒤에 열쇠를 꼽아서 돌리면 뒤에 캐노피 시트가 열리는 그런 구조인데 열쇠 고정되는 부분이 좀 많이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품 순정 카울이었다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카울에다가 열쇠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받아가 돌려야 되는 그런 고게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원가 절감일까요? 이것도? 굳이? 뭐 CBR400RR 같은 경우에는 종특이죠. 뒤가 잘 깨집니다. 열쇠 구멍 자리가. 어, 뜨겁다. 뜨겁다. 수온이 막 올라가는데. 방속주행하면서 열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래된 차들은 냉각계통 손을 봐도 항상 불안합니다. 느낌이 왜 그런지 참 항상 수온 게이지와 볼트 게이지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RPM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은 거의 안 보는데 자 6단 들어갔습니다. 6단 4000rpm에 50km 정도 되나요? 귀엽습니다. 6단에서는 사실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하네요. 시트 사이즈는 작다. 거의 진짜 레고 만져보신 분들은 알죠? 뭐 이제 말이라든지 요런데 레고를 딱 끼워 넣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딱 뽑혀요. 물론 제가 뚱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최소한 딱 자세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시트 안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고칠 뭐 그럴 게 없네요. 그냥 딱 꼽혀 있습니다. 그냥 갑니까? 갑니까? 할배 갑니까? 완벽할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해춘까지라고 보다는 뭐 정정하게 나이를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화설차들은 아무리 고쳐도 고칠 게 나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쏘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만들어 두긴 했지만 워낙에 오래됐고 부속들도 지금 거의 다 멸종해버린 탓에 좀 뭐 사실은 세워두고 가끔씩 시동 걸어주면서 살살 뻘뻘뻘뻘 타고 다니는 정도 그것만 됩니다. 이거 화설차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사실 이 바이크 차주분도 저희 구독자시지만 오래됐습니다. 이거 지금 1년 반 됐어요. 저한테 온 지 이제 퇴원을 할까 싶네요. 차주분 타시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아주 아름답네요. 오우, 아구찜. 오. 가만히 있는데 왜 최 현재 속도가 표시가 되지? 뒤에 차야?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앞에 있는 모닝이 자동차가 1000cc입니다. 그죠? 엔진 오일은 4리터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 내구성의 혼다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400cc 쿼터급 4기통 바이크에 엔진 오일을 3.6리터나 때려 박아 넣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엔진 오일이 주입되는 양이 크면 클수록 오일의 변질 속도를 늦출 수가 있고 엔진 컨디션 관리하는 데 아주 용이합니다. 오일 양이 많을수록 오일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내구성을 얼마만큼 이렇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거의 미터급 바이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오일 주입 양은. 승차감은 좀, 뭐, 레플리카에서 승차감 찾는 건 아니지만, 많이 딱딱합니다.